터닝포인트 식구들과 또 하리수 씨의 눈 건강을 위한 비책이죠. 네. 바로 이겁니다. 이야. 이 봄 향기, 꽃 향기가 막 나요. 맞아요. 이게 금자나라는 꽃이고 네. 차는 우리가 보통 금자나 차 또는 마리골드 차. 마리골드. 이 차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시력 개선에도 좋고 또 노인성 안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좋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건강하게 100세를 맞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. 네.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눈 건강이죠. 맞습니다. 100세까지 잘 보셔야 또 건강을 더 챙길 수 있거든요. 맞아요. 이게 눈 건강에까지 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는 몰랐네요. 이게 이제 마리골드 속에 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성분입니다. 황반 그러면은 노란색 색소가 있습니다. 황반. 네. 바로 이 색소가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눈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건데요. 루테인을 먹게 되면요. 루테인이 색소를 계속해서 짙게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작용을 해서 우리가 눈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. 근데 지아잔틴과 같은 경우에는 황반의 중심부 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이게 마리골드에서는 극소량만 나와요. 되게 귀한 겁니다. 예. 아, 그렇구나. 나이가 들수록 황반 관리가 중요하다는 그러잖아요. 근데 정확하게 황반이 뭐예요? 우리 눈의 구조를 보면은 이 망막에 이제 시세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상이 맺히면서 우리가 뭔가 시각 적으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망막에서도 시세포가 더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, 굉장히 황반이거든요. 그래서 빛을 가장 선명하고 또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. 이게 거기가 왜 노란색이어야 돼요? 네, 황반의 색소를 진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런 블루라이트와 같이 이게 눈에 안 좋은 이런 빛이 들어왔을 때 대신 흡수를 해서 이 황반 세포를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. 이 황반도 눈의 건강이랑 조금 관련이 많나요? 굉장히 관련이 많죠. 아까 왜 노안을 방치하면 실명이 이룰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이 황반 변성이 실명의 3대 원인 중에 하나고요. 65세 이상의 고령일 때 실명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합니다. 네. 근데 이제 루테인이 우리가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그만큼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렇구나.